마지막 시간이에요. 잘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연, 그리고 전선. 자, 왜 can a bird stand on power line and not get shocked? 왜 새는 stand 설 수 있을까? 전기줄에. 그리고 not get shocked. 왜 충격을 받지 않을까? shocked는 이제 충격받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전되는. 자, 이것은 has to do with가 뭐뭐와 관련이 있다. have to do with. 주어가 3단 중이니까 has. 뭐가 있죠? 같은 말. be associated with랑 같은 말이에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과로랑. 과로가 뭐겠어요? 우주등, 명사죠. 어떻게 전기가 워크는 뭐예요? 작동하다, 작용하다. 어떻게 전기가 작용하는지 원리와 관련이 있대요. 전기는 흐른대요. between은 뭐뭐 사이를, 두 개의 지점 사이를 흐른대요. 자, 어떤 지점? 데디아가 설명하는 두 지점. 그럼 that은 당연히 관계대명사겠죠. differ는 뭐냐면 동사예요. 다르다. in 어디에서 달라요? voltage는 전압. 전압이 다른, 전압면에서 다른 두 개의 지점 사이를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 차이가 있어야 전기가 흐른대요. 아까는 압력차, 그 공기의 압력차로 흐르는 것처럼 전압도 그 차이에 의해서 흐르나봐요. since, 뭐뭐 때문에. there is no는 뭐뭐가 없다. 압력의 차이, between, 뭐뭐 사이에. 새의 feet은 foot의 복수형 알죠? 발들이에요. 새의 발들 사이에 압력 차이가 없어요. difference는 명사, differ는 동사. 전기는 does not flow, 흐르지 않아요. throw는 뭐뭐를 통해요. 통과하여. 새의 몸을 통과하여 흐르지 않아요. 만약 새가 터치, 만져요. 두 개의 와이어, 다른 두 줄을, 어떤 differ, 압력 차이가 있는 줄을 만지면, 하지만 전기는 흐를 거예요. 뭘 통하여? 새에 새를 통하여. 그리고 will probably give it an electricity shock. 그 전기는 줄 거야. 그것에게, 수요동사죠. 새에게 전기의 충격을 줄 거야. 뭐뭐에게 뭐뭐들을 줄 거야. 자, if your kite or balloon, 만약에 너의 연이나 또는 풍선이 get caught, 뭐뭐에 잡히다. get도 비동사예요. BPP, 수동태랑 마찬가지야. 붙잡히다. 어디에? 파워라인 위에 붙잡히게 된다면. 너는, 그리고 너가 만진다면. 그 줄을.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론, 전기는 would travel, 이동할 거야. down, 아래로. 그 줄 아래로. 그리고 into는 뭐뭐로. 너의 몸으로. on its way. its는 소유격. 그것에. to는 어디 어디로. 땅으로. on its way가 뭐냐면은, on 소유격 way, 뭐뭐로 가는 길에. 에이. 뭐뭐로 가는 길에. 그럼 이 소유격 얘가 뭐야? 전기죠, 전기. 전기가 가는 길에. 어디로? 땅으로. 알겠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딱 전기줄을 만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땅하고 전기줄의 압력 차이가 있죠? 우리는 그 수단일 뿐이에요. 그 사이를 관통하는. This would mean a serious shock. 이것은 의미한다. 심각한 충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keep in mind, 명심해라. 대절 이하를. You must not fly. fly는 날다가 아니라 뭐뭐를 날리다도 돼요. 연을 날리지 말아야 돼. near power lines.
베이직 사이언스, 기본적인 과학은 도와줄 거야. 너가 stay safe,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stay가 이제는 to stay도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또 stay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고요. near electricity, 전기 근처에서. 그리고 can answer, 대답할 수 있다. V2네요. help가 V1이고 puzzling은 혼란스러운 질문, above. 전기에 관한 그 잘 모르겠는 알쏭달쏭한 질문에 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처음엔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보고 하면 충분히 이게 되게 재밌고 이해가 잘 가는 내용일 수 있어요. 스토리적인 꼭 문법 내용만이 아니라 스토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와서 질문해서 같이 토의하고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공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모르겠는 부분들은 서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선생님과 계속 토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적절하게 공부를 하고 모든 공부가 마쳤을 때 아, 준비가 잘 되어졌고 대비가 잘 됐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모르는 부분들, 각자 개별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을 꼭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질문을 많이 와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